자, 대학에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은 요번에 신트박 하나 나왔죠? 네. 신트박 리뷰입니다. 네, 그랜드 블루라는 트박이 새로 나왔는데요. 푸른 바다에 몸을 맡겨서. 네, 요거 한번 까볼 건데 우선 리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박강도 하고, 대리강도 하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라인업 볼게요. 자, 중요하죠? 아, 가격 먼저 얘기할게요. 4,800원짜리 트레저 박스입니다. 자, 요번에 나온 계량 용선 C1 개. 요거 옛날에 한번 나온 적 있던 밴데, 그 소위 말하는 개용계라는 선박이 바로 이 선박이에요. 일단은 성능 전체적으로 굉장히 준수하고 속도도 빠른 편이라서 요거 나오고 나서 이제 뭐 다른 선박들은 떡락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속도는 거의 이제 롱스쿠너에 비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는 롱스쿠너보다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항해 성능이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던 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량 레나운 나왔는데 일단 뭐 레나운은 그렇게 뭐볼게 없는 배예요. 예. 네. 뭐 뛰어난 점 그냥 뭐좀 귀엽다 정도? 네. 뭐 크게 뭐볼건 없는 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로나겔 풀립니다. 네, 요번에 로나겔 풀림으로써 이제 거의 뭐 명실상부 로나겔은 싼 선박이 된 거겠죠? 네, 30억대, 40억대 비견될 만한 그런 싼 선박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래도 200억대 배였는데 한번 대량으로 풀리고 상위 배들 몇개 나오면서 가격이 내려가면서 70억까지 내려갔는데 요번에 증서가 또 풀리면서 네, 이제 40억대로 내려갈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특수인드 제모입니다. 네, 특인젠 같은 경우에는 창고가 그래도 좀 높은 편에 속하는 네, 선박인데 윈드 제모 상위 호환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속도 면에서. 근데 전체적으로 이 특수 윈드 제모보다 괜찮은 선박들이 많아서 아마 큰돈 받긴 힘들고 요것도 사실 꽝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트박에 이제 알파이자 오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얻기 위해서 지르고 있는 썸머 세일러 나왔습니다. 썸머 세일러, 네. 군복이죠? 군복인데, 해군복.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요번에 베이그랜트 웨어랑 동일한 성능의 항속 8랭짜리 장비가 나왔다는 게 주요한 얘기죠. 이거 덕분에 지금 베이그랜트 웨어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 예.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현재 700억 정도에 거래된다고 하는데 600, 700 이렇게 거래된다고 하는데 일단 이번에 항속템 하나 구하시려면은 이거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그닥 땡기진 않지만요. 그냥 저는 만약에 구한다면 룩템 정도로 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룩템으로 서머 세일러, 성능으로 베이그랜트 웨어. 와우, 와우, 1,200억을 입고 다니는 느낌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로피컬 수영복 남자 여자 둘다 나오고요. 네, 트로피컬 수영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룩템이죠. 룩템으로 많이 사용하는 아이템인데 사실 성능도 괜찮은 편이에요. 탄도학 3에 수평사격 2에 관통 2짜리 부스터이기도 한데 일단은 룩템으로 많이 씁니다.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트로피컬 수영복이에요.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가격대가 이제 100억대에서 다시 80억, 70억 이렇게 내려갈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로열 스테이슬과 신형 로열 스테이슬이 나옵니다. 자, 특수 로열 스테이슬 성능이 굉장히 준수한 장비죠.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특제 톱 로얄 세일이고요. 특제 로얄 스테이 세일인데 34, 37입니다. 자, 요번에 나온 특수 로얄 스테이 세일은 32, 36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능이 꽤나 준수한 편이란 걸알수 있죠. 네. 만약에 적당한 도시 없다면 저거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독특한데 요번에 소재 세트가 하나 나오는데 원래 이제 찐 주황목 아님 뭐 찐보라목 요런 친구들 찐 회색목 약간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보통 이제 연금이라던가 가나돌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근데 요번에 트박으로 풀리는 재질이에요. 특수 도장 목재 재료 진 주홍색 그 다음에 특수 도장 금속 재료 진 주홍색 네 찐주목 찐주금이
요번에 트박에서 풀립니다. 아마 그래서 좀 진한 색의 그런 주황 색깔의 진한 그런 거를 이제 나오는 거 풀려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저거를 저 메모리얼 재료이기도 할 텐데 아마 네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근데 뭐 일단 비싸긴 비쌀 거예요 가격대가 자 그다음 썸머세일러 캡 네 한기 2 병기 2짜리 부스터인데 부스팅으로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 거의 아마 룩템으로 쓸 거예요 네. 그다음 소녀기사의 신발 이거는 수리 2, 외과 2, 회피 2짜리 부스터인데 이것도 아마 거의 안 쓸 것 같습니다 트박으로 얻으면 메모리얼이 안 채워지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메모리얼 저게 맞나 그 다음 이번에 선박 꾸미기 세트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데 꾸미기 세트로 파라솔이랑 가스등 형이 나옵니다 가스등형 랜턴 또 랜턴 뿌려집니다. 네, 또 랜턴 뿌려지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파라솔 좀 웃길 것 같거든요. 파라솔 웃길 것 같고 근데 아마 지금 파라솔이 굉장히 싸다고 하니까 뭐 나중에 한번 입고 다녀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박 장비 세트로 이제 계량 충각 충돌 12랭짜리 아니 12짜리 그다음 개선 강판 장갑 23짜리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두 개 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래범, 범고래 인형 나오는데 요것도 뭐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네, 이것도 뭐 얘네들이 전부 다 청새치 나오면서 다 같이 떡락한 친구들이라서요. 네. 그 다음 강증 세트 같은 경우에는 강증 30장 준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남만무역 세트 현재 0.4, 개당 0.4인데 굉장히 안 풀렸었거든요. 요번에 좀 대량으로 푸나봐요. 다음 성금 세트까지 해서 마무리입니다. 네, 전체적인 평을 내리자면은 4,800원이라고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선박 세팅들 뭐 1티어급 하나 있고 전체적으로 좋은 겔리 하나 있고 그 다음 적당한 별로인배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괜찮은 장비들이 꽤 보이고요. 괜찮은 돛도 하나 있고요. 괜찮은 선박 소재도 있고요. 괜찮은 선박 데코레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꽝템들도 그렇게 싸지만은 않은 강증이라던가 이제 남만셋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선금 이렇게 풀리고 전체적으로 꽝은 많은데 그만큼 이제 당첨에 걸렸을 때 캐시백이 되는 그런 트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당첨을 얼마나 잘 뽑느냐가 중요한 트박인 것 같습니다. 이번 트박 해자라고 물어보냐면은 해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냥 적당히 괜찮은 트박이라 정도가 네. 이번 평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우선은 저는 오늘 25,000원 5만원 준비했고요. 과연 원하는 게 나올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하는 게 몇 개 있긴 한데 사실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라 일단 까볼게요. 갑시다. 저는 지금 저거보다는 지금 미션 걸린 게 더 눈에 가거든요. 자, 일단 선금 세트. 꽝이죠? 아, 기둥 뒤에서 깔까? 공간 뒤에 기둥이 있어요. 강증 세트. 아, 나 이런 범고래 필요 없는데 나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만 있는 거는 뭐 그냥 룩용으로 괜찮은데 남만센 폭망인가나 선박 장비 세트 아 8% 꽝이 나오네요 선금세 폭망각 불편합니다 보조돛! 보조돛 나쁘지 않지.
아니 범고래, 아니 구퍼 나오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자 선금 마지막인가요? 선박 꾸미기 세트 등 나오는 거네요. 예. 선박 꾸미기 세트로 마무리인데 조금만 더 질러볼까? 한 10,000원 정도만 더 질러볼까? 오케이 10,000원 20,000원만 질러보자. 질렀습니다. 자 바다에서 바닷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이가 하면은 이거 화면 멈추는 거 버그예요. 자 과연 뭔가가 나올지. 두근두근. 아 강증 망한 듯. 망한 듯. 아 소녀기사 신발 6%짜리 쓰레기. 아 선박금고 세트 두 번 남았네요. 아 근데 이번 트박이 4,800원짜리 트박이라 너무 비싸. 마지막. 아 꾸미기 세트. 아 이러면은 저는 이제 꾸미기 세트는 다 모았네요. 어 쓰레기가 다 모였다. 네 저는 이번 트박 폭망입니다. 근데 요번 트박 전체적으로 당첨이 미션 성공. 당첨이 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낮은 확률에 당첨이 몰려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뽑으시면은 운 좋으면 좋겠지만 운 나쁠 경우가 많을 거예요.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뭐야 미션 취소 뭐야. 2,000원 돌려줘요 뭐예요. 아, 네, 일단은 트박 영상은 여기까지. 자, 다음 영상에서는 대립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